그제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에 이어서 오늘은 14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새벽에 인부들을 태우고 건설 현장으로 가던 차량이 사고를 내서 5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권경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승합차가 도로 중앙에 뒤집혀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에 한창이고 경찰은 교통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5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교차로에서 인력업체 소속 승합차가 버스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왕복 9차로 도로입니다. 인력업체 승합차는 직진하던 버스와 추돌한 뒤 좌회전 대기 중인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고 전복됐는데요. 현장에는 깨진 유리 파편이 남아있습니다. 버벅 소리가 나길래 소방차가 오고 차를 뒤집어져 있대요.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는 승합차에 타고 있던 한국인 2명과 중국인 3명인데 일용직 노동자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새벽에 경기 수원에 있는 은행 사옥 건설 현장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낄게 무슨 일도 있고 엄청 무슨 일도 있고 제가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오늘 일용직이다 오늘. 사고 당시 승합차에는 정원 11명보다 1명 더 많은 1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승합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승합차 초과 탑승과 안전띠 착용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